안녕하세요. 먹방 꽁녀사입니다. 오늘은 쌀쌀한 날씨에 취향 저격인 국밥 메뉴, 홈술 안주, 해장 음식, 캠핑 음식으로 추천드리는 제품, 더웅촌 돼지국밥과 순대국밥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경남 양산 대표 국밥 맛집 더웅촌의 돼지국밥과 순대국밥 제품이에요. 더웅촌은 2023년 양산시 지정 양산 맛집으로 선정된 국밥 맛집이라 기대감 업입니다. 이렇게 냉동식품이고요. 조리는 해동 없이 냄비에 끓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구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웅촌 돼지국밥. 안에 보면 이렇게 양념장과 대파, 산초소금이 들어있고요. 더웅촌 순댓국. 순댓국 같은 경우에는 대파, 양념장, 산초소금, 들깨가루까지 같이 동봉되어 있어서 집에서 또는 여행 시 캠핑장에서 정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밥 밀키트 제품입니다. 꽁녀사는 오늘 집에서 맛있는 국밥에 혼술을 해볼 예정이에요. 일단은 조리를 맛있게 해볼게요. 슝! 이제 육수가 끓으면은 취향에 따라 대파를 넣어서 조금 더 끓여줄게요. 더웅촌의 순대국밥이랑 돼지국밥이에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건더기가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돼지국밥 같은 경우는 육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건더기가 잘안 보이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함초소금으로 간 맞춰줄게요. 역시 양산 국밥 대표 맛집답게 잡내가 없고 육수가 굉장히 진해요. 이렇게 밀키트로 나온 국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잡내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육수가 깊으면서도 잡내가 없어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밀키트 제품입니다. 순댓국에는 들깨가루 넣어요. 돼지국밥에 고기. 고기도 잡내 없고 되게 부드러워요. 짠. 순대도 속이 되게 알차고, 얘도 냄새 없고 맛있어요.
저희 남편이 냄새에 진짜 예민한데 동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대기도 같이 와가지고 취향에 따라서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맑은 국물을 선호해가지고 다대기는 잘 넣지 않아요. 찐 국밥 맛집입니다, 이거. 같이. 진짜 건더기가 워낙 푸짐해가지고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국밥에 이렇게 새우젓 올려 먹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예전에 애기 없을 때는 국밥집 가가지고 혼자 혼밥 혼술 되게 자주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상황이 그럴 수 없지만은 이렇게 집에서 맛있는 국밥이랑 또 한잔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건더기가 엄청 푸짐해서 먹을 게 많아서 좋아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덩촌의 순댓국밥과 돼지국밥. 홈술 안주로 또 혼술 안주로 혼밥 메뉴로 캠핑 음식으로 해장 음식으로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